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합니다. 화요일인데요. 오늘도 좀 증시가 부담스럽습니다. 미국 증시가 제법 1% 중반으로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홍콩 사태 확산에 대한 불안감들이 미국 증시에도 녹아들면서 하락했습니다. 우리 야간 선물은 그것보다는 이제 약하게 0.8% 정도 하락 반영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부진한 출발이 예상됩니다. 이 홍콩 사태 관련해서는 이제 어제도 이제 지금 시점에서 있을 수 있는 블랙스완의 가장 대표적인 상황으로서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급기야는 이 홍콩 시민들이 이 공항을 점거하는 사태가 나타났고요. 공항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일련의 이런 홍콩의 시위들을 급기야 테러리즘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중국이 이전처럼 천안문 사태처럼 강제 진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강제 진압이 임박했다는 느낌들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몽이라는 단어입니다. 웬 홍콩 사태와 중국몽이냐. 이것은 이제 홍콩 사태에 대한 중국의 태도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국의 그 입장, 가치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국이 꿈꾸고 있는, 시진핑이 꿈꾸고 있는 차이나 드림, 중국몽은 뭐냐면요. 시진핑이 2012년에 한 말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꿈은 중국이 멋지게 부활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을 위대하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요? 아메리칸 퍼스트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경우는 과거의 영국이나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 국가라서의 꿈이 있고 물론 이제 지금 미국은 그런 것보다는 세계 경찰 국가의 위치는 내려놓고 미국을 강하게 자국 이기주의로 가는 건데요. 중국을 보는 사람들의 역사학자들은 중국은 세계를 제패하는 게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장악한다? 그게 꿈이 아니고요. 중국은 중화사상,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자존심을 찾는 것,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 여기에 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굉장히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서 중국 국기를 찢어버리고 바다에 던지고 이런 것, 또 홍콩 문제에 대해서 뭐 왈가왈가 다른 나라가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자존심이 있다는 겁니다. 협상하고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도 자존심을 건들면 참지 못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고 시진핑의 꿈 중국몽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홍콩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미국하고 협상하고에 있어서도 이런 자신들의 가치를 반영할 것이라는 게 역사학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어떤 지금 부활하고 있는,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중국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면 향후 홍콩 사태든 미중 무역 사태든 판단하는 데 조금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하겠습니다.